예,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연 의원입니다. 오늘 미래당의 오태양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당원들이 미래한국당의 창당 과정에서 불거진 또 폭행 사건과 미래한국당이 선관위에서 불법으로 판정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해주시겠습니다. 요즘 청년 그룹들이 뭐 너도 나도 약간 떡다방처럼 그렇게 정당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미래당 등 정말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확고하게 좀 앞장서서 선거제 개혁도 함께하고 또 이런 미래한국당의 문제를 고발하는 일에도 적극 나서는 이런 청년 그룹들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태양 대표께서 나오셔서 기자회견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정당 미래당 공동대표 오태양입니다. 미래한국당 창당대회 집단폭행 사태와 불법 창당에 대한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 입장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미래한국당 창당대회에서 발생한 자유한국당 및 미래한국당 관계자와 당원에 의한 집단폭행 사태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진과 영상 자료에서 확인되었듯이 저는 입을 강제로 틀어막히고 바닥에 강제로 내팽겨쳐진 후에 구두발로 무차별 가격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경 렌즈가 완전히 파손되어서 실명 위험에 처했습니다. 제가 이 안경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원은 머리채를 뒤에서 잡아채고 이때 한국당 당직자, 관계자는 제가 폭행당하고 있는 과정에서 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매우 모욕적인 언행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최소 전치 3주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고 있고 4일간 병원 입원 치료 후에 지금은 통원 치료와 그리고 심리적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집단폭행 가담자는 모두 한국당 관계자이거나 당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중에는 폭행 주동자 중에는 소위 황교안 호위무사라고 불리우는 황모 씨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당시 100여 명이 넘는 취재진과 영상 사진 기록이 있어서 이것은 명백한 현장 증거 사진과 영상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그 현장에서 집단 폭행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미래한국당 창당대회 책임자인 한성교 당 대표에게 있습니다. 만약 이 집단폭행 사태에 대한 한성교 당대표의 공식 사과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시에는 폭력행위든 처벌에 관한 법률 2조 공동폭행죄 그리고 형법 261조 특수폭행죄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또한 미래한국당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에 대해서 테러, 도둑놈, 조직범죄라고 하는 음해와 정치 공작을 당장 중단하시고 사과하기를 촉구합니다. 자세한 자료는 보도자료에 제 폭행 자료와 병원 입원 자료는 첨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한국당 불법 창당의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해석과 증거 자료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가지 법 위반 혐의가 아주 농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진 자료 있습니다. 어제 저희 1월 11일 오전 11시에 저희 미래당 특별조사단이 이 울산 현장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미래한국당 울산광역시당은 위장 허위로 정당법 59조 허위 등록 신청죄를 위반한 혐의가 농후합니다. 보시다시피 정당 사무소가 논밭 한 군데 위치해 있고요. 최근 사람이 업무하거나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는 창고 건물입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 사무기기 등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공사 자재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우편함에는 매우 오래된 우편물들이 적체되어 있었고 방치되어 있었고 정당 사무소인데 현판이나 작은 명패조차 없는 것을 저희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명백한 위장 허위 사무소임이 현장 실사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보도자료에 저희가 사진자료를 첨부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황교안 대표의 미래한국당 대표 지정 과정에서 정당법 49조
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 그리고 정당법 50조,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미래한국당 한성규 대표는 2월 4일 한규환 대표가 직접 미래한국당 당대표 부탁을 했다. 그래서 오랜 고심 끝에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정당법 49조 위반이고요. 이 당대표 경선, 자유경선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위계에 의한 지시에 의해서. 이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매우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래한국당 창당 과정의 공개 원칙 무시입니다. 정당법 10조에는 창당 집회를 개최 시에 일간지에 최소 5일 전에 공지할 것이 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든 일간지를 다 뒤져봤지만 어디에도 공고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명백한 법 위반으로 의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미래한국당 강제입당과 복수정당 가입 사례입니다. 정당법 42조 강제입당 금지와 정당법 54조 입당 강요죄 위반 혐의가 농후합니다. 저희 정당법에는 입당을 강요하거나 탈당을 강요하거나 또는 복수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한국당은 여러 문자나 권유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을 탈당하여 미래한국당을 입당하라. 그리고 현재 자유한국당 불출마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20석 이상의 미래한국당 의석 확보를 총선 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공개적으로 강제 탈당과 이적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유한국당 사무처 당직자에게 미래한국당 창당 발기인 회비 납부를 종용하는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자금법 33조 기부 알선에 관한 제안을 위반한 혐의가 있습니다. 날짜가 명확합니다. 지난 작년 12월 31일 자유한국당 창당 발기인 회비를 모집하기 위해서 당직자를 상대로 문자 발송을 했습니다. 1인당 10만원씩 회비 납부를 하라. 정치자금법 33조 정확하게 위반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미래한국당 후원금 모집을 공고하는 사례입니다. 이는 정치자금법 15조 후원금 모금 공지, 정치자금법 45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명백한 위반입니다. 지난 2월 3일입니다. 이 자료 사진 자료인데요. 자유한국당 공식 소셜미디어 서비스 SNS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유한국당 및 미래한국당 후원회 안내라고 해서 자유한국당 중앙당 후원회와 미래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계좌가 동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45조 15조에 보면 다른 정당 또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숨기거나 감출 수 없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유한국당과 미래한국당의 이 불법 행위가 너무 농후한 가운데 다음 주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창당 승인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래당은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승인 불허에 관한 의견서와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 법무부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청원서를 제출해서 헌법재판소 법에 따른 정당 해산 절차 탄원을 전개할 것이고 국민들과 함께 미래한국당이 불법 정당이자 위헌 정당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내고 반드시 정당으로서 불법 정당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70년 역사상 지금 개정선거법 아래에서 미래한국당이 만약에 창당 승인을 받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 그리고 정당 정치 질서는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그리고 미래당의 앞장에서 막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예. 정말 정당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그리고 선거제 개혁을 무력화시키려는 정당 이름이 미래한국당이라는 것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사실 미래는 여기 있습니다. 미래당이 책임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한국당이 가장 과거
회기적인 그런 행태를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 참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당 더 열심히 미래 한국당을 무산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일 오후 2시에 저희 민주평화당과 또 미래당, 또 기본소득당, 또 녹색당이 함께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 세대 불평등, 기후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